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. 이런 작은 도시에서 그런 인재 찾기가 진짜 힘들거든. 근데 내가 오늘 얘랑 같이 하면서 정력 무시 못한다. 이 친구가 지금 정력이 얼마 됐지? 정력 내가 10년. 진짜 어떻게 10년을 일하고 10년 커피숍에 일했는데 보통 이런 정도 경력이면 자기 잘 오픈하고 싶어하지. 그치. 그리고 사람이 밝고 에너지가 조금씩 좋더라고. 그리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경력이 만들어내는 거거든. 원래 그런 걸 쳐봤다는 거야. 그 바쁜 거야. 그런 게 보면서 역시 경력직 우대하는 게 있다. 어쩔 수 없다.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. 난 경력이 없으면 어떻게 일하냐. 커피숍에서. 나도 그런 거 진짜 미안한데 바리스타로 그냥 처음 첫날부터 바리스타 일하려면 경력 진짜 필수가 없고 그렇지 않고서는 배워나갈 수밖에 없어. 아무튼 최근에 이 정도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준 사람이 없어갖고 야 씨 너무 저런 싶었어. 근데 이런 걸 느껴본 게 언젠가 싶어. 정말 되게 당황하고 기분도 좋고 엄청 걱정하지 마. 인재는 우리 곁에 오래 있지 않아. 오래 있지 않지. 나는 너무 걱정했어. 아 진짜 오늘 제발 바쁘지 말아라. 제발 너무 바쁘면은 좀 나가 떨어지잖아. 근데 바빴는데 또 너무 잘 치니까 만족했어. 감사하고 이게 어떻게 참 타이밍도 좋게 안 그래도 좀 진짜 유능한 사람이 필요했는데. 근데 선다리가 엄청 긴장하잖아. 엄청 긴장하는데 저그를 잡자마자 눈빛이 변하는 거 있지. 아 이거 해야 된다 해놔야 된다 이런 거 있지. 내가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얘를 너무 푸시하면 또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원래. 그러니까 걔를 최대한 편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. 첫 우유가 망쳤거든. 망쳤는데도 망친 거 같다가도 아트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. 그래서 일단 이 우유는 좀 100% 컨디션이 아니니까 한번 다시 해봐봐. 다시 하니까 두 번째부터 나오더라. 그래 축하한다. 짠짠짠짠짠. 난 진짜 오늘 진짜 만족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사랑이 필요했어. 사실 앞으로의 3-4주가 진짜 나한테 중요한 또 시기거든. 바빠진 시기잖아. 그래서 이때 나를 같이 도와줄 수 있는 팀 멤버가 필요했는데 본의 아니게 우리의 좋은 팀 멤버가 떠났잖아 어저께. 그래서 나도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잖아. 어떡하지? 하는데 마치 신의 정말 빗줄기가 떨어진 것처럼 나한테 이런 사람이 또 온 거야. 근데 진짜 잘해. 그 다음에 그리고 인성도 좋아. 내가 그래서 야 너 커피 잘하는 거 이제 알겠다고. 어쨌든 내가 여기서 추구하는 그런 스탠다드가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거기에 맞추려면 내가 너를 좀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. 자기는 커피에 대해서 이국어 그런 자존심이 없대. 자기는 아무것도 커피에 대해서 배우다?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거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맞추고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능력이 되는 거 아는 사람들만 얘기할 수 있는 거. 맞추겠다. 맞아. 네가 하는 거에 그거는 맞아.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이미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맞아. 맞춰주겠다는 거거든.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도 되게 오랜만에 되게 반가웠어. 이렇게 자신감 있는 사람을 본 지가 나는 7년이 넘었거든. 이제 6, 7년? 여기에 사람들 인재들이 안 올라가네. 왔다가 너무 조용하고 한가하고 하니까 얼마 안 있다 가잖아. 잠깐 있다가 다 떠나잖아 다시. 기분 좋은 것 좀 담아놔야 돼. 직원이 일을 잘하는 직원을 뽑아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얘기 좀 해줘. 졸라 잘해. 진짜? 여보보다 잘해? 그건 아니야?